국내 시장에서 급성장한 알리익스프레스, 테무 등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, 이른바 시커머스의 매출이 지난달 발암물질 논란 등의 영향으로 40% 넘게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. BC카드가 시커머스의 지난 4월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대비 매출액이 40.2%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시커머스의 매출액은 지난해 10월을 100으로 놨을 때 올해 1월 153.7, 3월 238.8로 급성장했으나 4월에는 142.9로 급격히 줄었습니다. 시커머스 매출 급감은 지난달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구매한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잇따른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.